안녕하십니까. 건대 명예 교수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3일인데요.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장기간 쉬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물을 좀 자주 마시더라도 양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전광훈 한기총의 대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퇴진하라 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천만인 서명 그리고 일일 단식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여당은 물론이고 제도권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뭐 그냥 또 하다가 그냥 사그러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 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관적으로 제 선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 논리적으로 또 가급적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가장 큰 비판은 목사가 정치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헌법이 종교 분리 원칙 아니냐. 이런 주장들입니다. 뭐제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건데요. 거기서 말하는 종교 분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그 청교도들이 국교의 탄압을 피해서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된 거죠. 거꾸로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는 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텔레비에서 보면 동성애라든가 낙태, 반대 같은 걸로 목사님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당에 가입도 하고요. 이게 서독, 뭐 지금은 독일이죠. 독일 같은 데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기민당이 장기간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기독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야 정치에 개입한다. 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 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좀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된다 하는 측면은 별로 언급된 게 없어요. 다만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언급을 하는 거지 거기 무슨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일반 대중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일제 식민지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 종교가 너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아주 전면에 내세웠고요. 막 그게 해방 이후에도 독재 정권들에게 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3.1 운동, 일제시대 때 3.1 운동에서 독립을 해달라고 하는 그 주창을 기독교 대표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서 보듯이 실제는 그렇게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자유당 정권에서 쭉 오면서 많은 종교분들이 정치에 개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지 않냐, 골칫거리다, 그럴 정도로 개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목사를 비판하는 분들은 대표적인 분이 중앙일보의 그 한 보름 전에 대담을 한 손봉호 교수, 뭐 장로도 지내신 모양인데 기독교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분의 비판인데요. 우선 이분 말씀은 뭐 목사라고 정치 참여를 왜 못하냐, 그러나 그건 개인 자연인 자격으로 해야지 아무 어디 교회 목사 또는 한기총 대표 목사 이런 식의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미국 같은 데서 그러면 뭐 목사들이 자기 목사 어느 교회 목사다고 하는 것을 빼나요? 그 당연히 쓰지요. 뭐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교단이다, 그걸 빼나요? 당연히 그걸 직함으로 밝히죠. 뭐 제가 방송하는데 제가 건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밝혔었는데요. 뭐 이게 그럼 앞으로 밝히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글쎄요. 어쨌든 이제까지 상식은 뭐 밝히는 게 우선 청취자분들한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선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좋을 거고, 또 미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직함을 쓰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신문에 나온 것만 보고 봐서는 손봉호 교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 봐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은요. 그 중앙일보의 그 첫 기자가 다뤘던 건데 이 목사님이 한기총의 내부적인 임원들의 뭐 합의가 없이 의결 절차 없이 그냥 발표했다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기총 측에서 해명한 걸 보면 한기총은 거의 모든 일을 그냥 대표한테 일임하고 이제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 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회의를 소집하고 어쨌든 다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회의를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돼서 회의를 했더니 뭐 100명 참석에 99명으로 추인을 받았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별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손 교수님도 비판은 이게 과거 독재 정권 시대 때 언론이 탄압받아서 그 시절에 일반 국민이 말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특정 무슨 어떤 개별 인권이 침해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저항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무슨 현직 대통령을 퇴진하라 이거는 너무 큰 정치 참여다 뭐 망언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럼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1 운동 때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개별의 인권 예컨대 순사가 쩍하면 조선인을 조선징이라고 두들겨 패니까 신체의 자유를 달라. 요것은 가능해도, 이건 가능해도,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목사로서 지나친 것이다. 그, 일제가 자행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만 아니라, 뭐,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제적인 침탈을 했다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그 피해가 독립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을 운동을 안 하면, 그 독립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너무 관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우리 손 교수께서는 언론의 자유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도권 언론이 전부 어용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가 전부 제공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저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가 활성화됐다
라고 하는 현실을 보지 못하시는가요? 지금 제도권 언론이 전부 공룡노조라고 하는 좌경적인 언론노조, 공룡 언론노조에 지금 공룡 언론노조에 의해서 어떤 언론기관이든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송 교수님이 강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종교 분리에 관한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그 이제 조금 넘어가세요. 이번은 그 막말을 했다 라고 하는 또는 망언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언을 했다고 하는 게 뭘 가지고 망언을 했다고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 현직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주장한 것을 망언을 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계를 손봉호 교수라든가 또는 손봉호 교수와 뜻을 같이 하는 30인 기독교 원로 30인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손봉호 교수가 중앙일보 대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계를 부끄럽다, 부끄럽겠다. 부끄럽게 한 게 뭐냐? 현직 대통령을 그냥 갑자기 저 물러가라고 했다. 목사답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지금 그 30인 원로 목사라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박 대통령 퇴진하라 그런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던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박 대통령 퇴진하라 라고 했는데 그거 그건 망발입니까? 그게 망발이 아니다. 합리적이다. 그런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그런 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들을 하느냐? 진성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정광훈 목사는 주사파가 청와대를 채우고 있다고 그런다. 그리고 친북 종북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체되는 지금 국가 해체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다. 그런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주사파가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거 아닌가? 명백한 거 아닌가? 그 제가 대학교 그래서 강의하고 있을 당시에 그 학생 운동하고 뭐 그때 회장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지금 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때 뭐 강의, 대학에서 하는 강의는 다 그 뒷전이고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신봉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뭐 공개적으로 아 나 이제 전향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뭐 전향한 것 같은 활동을 한 바도 없고. 그럼 이거는 명백한 뭐 힘들지 않게 그냥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같은데 왜 진성호 의원은 진성호 의원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친북 과거 정권에 비해서 월등하게 친북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진 의원이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종북, 이건 북한에 따라간다는 건데 이건 그때 어떻게 처음 나온 얘기냐면 이석기 같은 북한에서 침입이 있으면 그냥 그 광화문 어디에 뭐 무기고가 있는지 뭐 주유 시설이 있는지 서울 시내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거 모의하던 뭐 이런 사람을 그 종북이라고 해서 그냥 북한을 위해서 북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그때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그럼 지금, 우리, 지금 문 대통령이나 문 정권에서 그런 의미의 종북을 안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 뭐, 생업에 바쁜 많은 분들은, 설마 뭐 그러냐, 그냥 저 극단주의자들이 저 없는 말 지어낸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막 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 넘어간 다음에 북한에 다 넘어가서 어떻게 손 쓰기 전에 병 나기 전에 큰 병 나기 전에 의사가 진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전문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그 전직 외교관을 했던 분들 대개 한 50명에서 한 100명 뭐 이런 숫자로 그 우리나라가 친중하고 반미하면서 지금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해체됐다. 해체돼가는 과정으로 최소한 해체돼가는 과정으로 많이 진행됐다. 이런 것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직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이죠. 천여 명 넘는 분들이 그 이번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군사 무슨 남북한 군사 보장인지 뭐 그런 그 약속을 했는데 그냥 혼자 본인이 그저
또 비준까지 했어요. 뭐 국회 동의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비준했는데, 그 거기 내용 보면 그 장성들이 이게 사실상 우리 지금 남한을 그냥 북한에다가 북한의 공격에 뭐 핵무기까지 가기 전이라도 그 방어 능력을 아주 취약하게 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스럽다. 저기 NLL도 그렇고 한강 하구에 그 하구 속에 백길이 하구 속에 북한의 그 간단한 소형 잠수정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갖다가 지금 사업을 해서 북한 애들 같이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그리고 뭐 판문점에서 뭐 지핍니까 그런 거 철수하고, 그리고는 저기 파주나 그런데 대전차 차단시설 그런 거 파괴하고 해안선의 철조망 지금 전부 걷어내고 있고, 그 북한이 공격 조짐을 보고 하려면 미사일을 쏘는지 그걸 알려면 비행기가 휴전선 근방까지 날아가야 그 후방에서 쏘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지금 전부 비행기 못 날리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뭐 제 생각에도 이런 그 천여 명에 넘는 장성들의 걱정이 너무 엄청난 문제여서 설마 하는데 설마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박휘라 교수 같은 분은 만일 북한에서 이렇게 대거 밀고 들어오면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밤새 그냥 우리 군대가 맞기나 할까? 그냥 서로 위에다 보고한다 그러다가 그냥 쭉 뚫려가지고 저희가 깨어났을 때 북한군이 주둔했다 뭐 이런 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북이 아니고 국가해체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제 주장 뭐 이런 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진성호 의원 같은 양반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럼 객관적으로 다수 국민은 설사 상업 이런데 그 상세한 지식이 없는 다수 국민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객관적인 사실 아닌가,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원로 30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성명서를 보면은 왜 그 탄핵 그저 퇴진하라라고 하는 전 목사의 주장이
틀렸는지 망언인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독교도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전 목사는 7개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퇴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인 그 성명서를 보면 전광훈 목사보다 월등히 그 성명서가 분량이 많습니다. 뭐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우리 기독교도를 부끄럽게 하고 전광훈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게 뭐 있겠지 해가지고 한두 개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폰 휘퍼의 정신으로 전 목사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30인 그 성명서는 폰 휘퍼는 히틀러가 반공주의자인데 그 반공주의자에 대해서 싸우려고 했던 거다. 반공주의자인 그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당신이 반공주의자인 사람이 어떻게 폰 휘퍼를 뭐 롤 모델인 것처럼 언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정확한 그 제가 그 워딩 표현은 아니지만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뜻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럼 히틀러가 그 반공만 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스탈린하고 손을 잡은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뭐 그런 걸 떠나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폰 휘퍼가 자기의 그 자기와 같은 행동,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잘못 굴러가고 있을 때 개인이 희생을 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